한숨 돌린 창대 씨가 부엌 옆에 있는 창고로 향하는데요. 온갖 도구들이 즐비합니다. 이것도 남는데. 아, 제가 오랜 세월 일을 하다 보니까 연장이 필요하면 만들어 써요. 그래서 이 망치도 만든 거고 더 이게 헤라도 만든 거고. 연장이 굉장히 많은데. 아, 그 취미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취미로 여기다 몰두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여기 있는 게 거의 다 맺는 거죠, 뭐 이거. 이거 드신 거예요? 예, 이것도 이것도 그 방송을 보니까 이게 미제 팔더라고. 근데 설레임 너무 비싸서 그 모양을 맺는 거죠. 아, 망치 맺는 게 제일 많죠. 망치하고 빠로 맺는 게. 이거 이런 거. 똥돌을라고 이것도 맺는 거고 용접 팔고 받고 똥돌을 때 이렇게 여기로 찍는 거예요. 어저께 쓴 거는 요 가방 안에 있네. 그것도 맺는 거고.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큰애 엄마 그러니까 여기에다 몰두하는 거예요. 어쩔 수가 없어. 잠시 세상사 고민을 잊기 위해 하나 둘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. 그 지난 세월이 가슴에 사무칩니다. 너 뭐 오래 이렇게 사니까 가슴에 맺혔어요.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.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곳 없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지난 날. 아빠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기에 힘들어도 꿋꿋이 버텨야 했는데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한 번 터져나온 눈물을 좀처럼 멈추지 못하는 창대 씨.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? 마음고생이 심하셨나 봐요. 20년을 넘게 이렇게 애 엄마 그릇 제 그릇이니까 가슴에 맺힌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. 하지만 이내 눈물을 보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. 이렇게 운다고 뭐 하나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요.